에피소드에서 한국 경제가 절약하는 구조적 이유. 이건 뭐 너무 좀 남들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망하는 구조적 이유. 왜 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망하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경제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연구기관에서 보는 한국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OECD만 하더라도 점점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 2022년 중순에 2.5%로 예상했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매 분기마다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불과 두세 달 전에는 1.4%로 했고, 그럼 또석달또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쯤 또 새로운 전망이 나왔을 거예요.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중물에 새로운 전망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1.4보다도 또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제 판단이에요. 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지난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거는, 체제 비용. 저희가 체제 비용. 체제 혹은 체제 거품. 체제 거품.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상품의 가치를 추가하지 않고 비용 요소로만 존재하는 1년의 인구 그룹 혹은 집단.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정리를 하자면은, 상품 생산은 두 군데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공장 내에서 노동력 투입이 되고, 두 번째는 공장 외부에서 노동력 투입입니다. 사실은 정확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상품 생산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상품 가격은 공장 내에서 어떤 노동 요소라 그럴까요? 노동 비용이 부과되고, 그리고 공장 외부에서 노동 비용이 부과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이건 실제로 노동력이 투입된단 말이고, 이거는 노동력이 투입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비용이 부과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국의 상품 가격이 다른 이유. 국가마다 국가별로 상품 가격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부분이라고 했죠. 공장 외부에서 투입되는 노동 비용. 요게 관건이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미 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할것 없이 서로 간에 어떤 뭐 쓰리에서 운동 등등 해가지고 공장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들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 하니까 기업 내부에서 상향 평준화, 뭐 상향이든 하향이든 어쨌거나 붕어빵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뭐 양말을 만들거나 거울을 만들거나 텔레비전을 만들거나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부의 프로세스는 국가들마다, 공장들마다 다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이미 평준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평준화가 안돼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장 외부에서 부과되는 노동 비용, 부과되는 노동 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비용입니다. 노동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내에서 사람 비용 부과되는 사람 비용인데, 공장 내에서 부과되는, 공장 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기업 내부라고 할게요. 기업 내부에서 부과되는 거. 이거는 기업 외부에서 부과되는 사람 비용. 이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품을 생산하는 것, 상품의 가치라 그럴까요? 가치. 상품 가치는 정확히 말하면 가치는 실제로 뭔가가 의미 있는 노동력이 투입될 때, 그때 이제 가치. 뭐 가격은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뭐 바가지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바가지는 그 상품이 받아야 될 정당한 가치 이상의 가격을 받는 게 바가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용이라고. 사람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요거 외에는 국가별 상품의 차이를 발생시킬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한국이 상품 가격이 비싼 이유는 한국의 뭐라 그러나 임금비가 비싸고 그리고 건물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금비가 비싸다거나 건물 임대료가 비싸다거나 하는 거는 다 어디서 기인되느냐니까 여기서 기인되는 거란 말이죠. 기본 원인이 그란 말이에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동의 반복하지 않고 어떤 가격 차이를 설명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1항은 어떻게 되나요? 1항의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절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걸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고유 비용, 고유한 비용이 되는 거고. 2항은 기업이 결정하거나 조정하거나 조절하거나 할 수 없는 비용. 요걸 이제 보통 시스테믹 리스크에서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시스테믹 리스크 혹은 시스테믹 코스트라고. 지금 이제 위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죠. 체계적 비용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스테믹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속에 살고 있는 고기가 물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바닷물에 살고 있는 고기가 뭐 바닷물의 염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염도를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 좀 낮췄으면 좋겠다. 민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수온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수온이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한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은 여기 이항 기업 외부에서 부과되는 이 비용. 사람 비용이죠. 사람 비용이죠. 여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니까 입법 비용이라든가 사법 비용이라든가 사법 비용, 교육 비용, 그리고 언론 비용 있고 방송 비용, 통신 서비스 비용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숙박, 물류 비용, 의료 비용, 금융 비용 등등입니다.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은 뭐 개별 기업이 그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죠. 국가 시스템이 병원비를 결정하고, 국가 시스템이 국가의 체제가 의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그죠? 마찬가지 그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이 금융 은행의 이자율을 결정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상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따로 뽑아서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비용인데 금융비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요게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죠. 금융비용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은행비용과 증권비용과 보험비용과 그리고 부동산 요네 가지가 관건이에요. 요네 가지의 차이점. 요네 개의 차이점이 결국 국가별 상품 가격의 차이, 가격 차이를 낳는 원인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 의료비가 병원 1인당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해야 될 병원비, 지상 지난 에피소드 1인당 거의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의료비로 건강보험료 등으로 부담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1인당 따지면 15만 원, 20만 원쯤 되려나요? 아니면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가 될것 같네. 제 대충 보기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실제 병원비하고 나가는 걸다 따지면은. 그죠? 20만 원쯤 더될 것도 같다. 더 되겠다. 한 30만 원쯤 될것 같네. 여기 이제 국가별로 상품을 낳는 차이 원인인데 크게 요거하고 금융비용하고 두 번째는 어떤 체제, 그 나라 혹은 그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제 효율성. 체제 효율. 체제 효율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관행과 그리고 관습과 그리고 의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 얘기를 할까요? 의사 같은 경우 소득배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 해당 사회에서 사회의 특정 해당 사회 소속 사회라 그럴까요? 소속 사회의 평균 임금의 몇 배수로 몇 배수 소득을 올리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 미국은 평균 소득의 7.5배 정도가 되죠. 7.5배. 네, 그리고 한국은 평균 소득이 아마 3.8배였는가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받는 소득이 한국의 평균 소득의 3.4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3.4배 정도 될 겁니다. 3배 반 정도를 의사 직군에 소속된 사람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배.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종이 어떤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여타 직종에 비해서 올리는 임금 수준, 그리고 한국에서 여타 직종에 비해서 올리는 임금 수준 등등이 제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7.5배가 아니라 3.5배였던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어쨌거나 한국, 미국, 중국, 유럽 각각이 이 직업분의 그 사회에서 받아가는 어떤 직업별로 소득이 크게 다른 것은 요것은 그 사회 해당 각 사회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습과 관행과 의식의 차이죠. 관습과 의식의 차이. 의식의 차이.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 뭐가 옳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은 한국, 중국, 미국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 서비스의 품질. 품질은 제가 보기에는 제 주관적입니다만 한국이 기준 낮고 한국과 중국이 비슷해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떨어지고 의료 서비스 의료 비용을 지출하는 수는 미국이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러니까 GDP per capita 1인당 지출하는 비용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거의 한 20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20배 지출하는 그 의료 비용에 상응하는 그 서비스를 미국이 제공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차이를 낳는 것은 금융 비용과 체제 효율성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제 효율성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걸 금융 비용이나 체제 효율성을 이걸 체제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 요거는 계획이죠. 체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개혁이고 그리고 금융 비용과 관련해서는 금융 비용을 줄일 방법은 혁명밖에 없어요. 토지 개혁.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와 부동산을 국유화한다. 이거는 뭐 계획이 아니라 혁명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체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해서 앞으로 법원의 인지를 없앤다. 관공서의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문서. 모든 도장과 날인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한다. 요런 것들은 계획이잖아요. 그죠? 요러한 종류의 개혁을 통해서 어떤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만 있죠. 그죠? 병원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한다. 병원은 원격 진료와 AI 의사 및 간호사의 도입 등등입니다. 요런 것들은 다
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죠. 또 생각나는 것이 모든 차량의 주행을 자율주행으로 대체. 그죠? 모든 차량을 다 자율주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간단해요. 괜히 쉽습니다. 자율주행이 힘든 이유는 자율주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같은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옆에 없다. 모든 차량이 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쉽게 자율주행,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 물류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쉽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 비용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은행, 보험, 부동산, 증권 요구를 하는 거는 요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 증권사를 국유화한다. 요것도 가능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증권 시장을 자동화해버릴 수 있죠. 시장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사실 지금 반자동 상태예요. 시스템 분석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지 시스템이 분석합니다. 사람이 분석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이 거래를 해요.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 반자동 상태를 완전 자동화, 완전 무인화한단 말이죠. 완전 무인화. 무인화한다고. 혹은 은행 시스템,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완전 무인화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국유화하거나 아니면은 임대소득 혹은 지대소득 혹은 지대의 과세율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절한.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에 어떤 경우도 간에 일하지 않고 받아가는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국가가 회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어떤 체제 효율과 금융 비용을 줄일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인지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모든 약국을 자동화. 이건 간단해요. 기술적으로 약국 자동화하는 건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하죠. 약사들이 우리나라에 3만 명이나 있는 약사들이 이걸 용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회계사, 세무사도 자동화, 국세청도 자동화 가능하고,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 이거 다 무인화. 기술적으로는 제가 혼자 개발자잖아요. 저 혼자 코딩하더라도 국세청 자동화, 시청, 도청, 음영 무인화 하는 거는 1년이면 다 코드 상용 버전까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용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상용 수준의 품질의 버금간 시스템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걸 실제로 적용할 방안은 없죠.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회계사 세무사 숫자가 4만 명인데 이 4만 명의 공인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체제 효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니면은 아주 혁명적으로 어떤 사적 소유 시스템, 소유 제도. 그죠? 우리나라는 사적 소유에 기반하잖아요. 모든 것들. 소유 문제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니까 절대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존의 선진국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의 가성비가 중국과 러시아의 상품 가성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지난 에피소드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이 망하는 구조적 이유, 엘리트의 소멸과 그 원인인데 엘리트가 사라진 게 또 두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를 보자면은 경제 분야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학 교수들이 있죠. 서울대 교수들도 있고 서울대 교수들도 있고 이른바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교수들이라든가 연구기관 경제연구소도 있고 한국은행 등 어떤 국가기관에도 있고 여기 있는 경제 전문가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밥값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히 제로나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니까 간단하죠. 외환보유고만 보죠. 외환보유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400조가 있습니다. 400조가 있고 매년 이걸 감가상각이라 그러지 않고 이걸 이제 가치상실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도 있고 감모상각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 있는데 가치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상각은 뭐냐니까 특정 금액으로 살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이 줄어드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한다 그러면은 400조로 살수 있는 상품이 10% 줄어든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가치 상각되는 금액이 대략 5% 이상, 5%에서 10%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20조에서 40조 정도가 공정으로 증발합니다. 1년이면은 200조, 400조 정도 되죠. 이걸 외화운용원이라고 하는 국책기관에서 하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날리지 않을 곳에다가 미리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돈을 날리기 가장 좋은 곳이 피아트 크런시. 국가에서 발행한 달러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USD 이거. 그리고 미국이 발행했던 트레저리 본드. 이걸 무위험 자산, 리스크 프리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셋. 이거 완전 사기입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사기입니다. 트레저리 본드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채권이고 미국 재무성은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고 그러니까 얘는 부도날 이유가 없죠. 본드는 채권은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렸다는 빈문서잖아요. 그게 채권이잖아요. 근데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달러로 빌린 돈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데서 빌린 거니까 이거는 부도날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무위험, 리스크 프리 에셋. 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리스크 프리 에셋이면은 실리콘 뱅크라 그러나 실리콘 밸리 뱅크 SBB 이게 망한 이유가 없죠. 얘가 망한 이유가 트레저리 본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시장 이율은 이자율은 올라가는데 트레저리 본드가 지급하는 이자는 하향돼 있고 고정돼 있고 따라서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은 시장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물론 구제금융으로 살렸죠. 구제금융으로 살렸는데 이게 대표적인 위험은 국가가 손실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면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들과 트레저리 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가들은 이익은 독점하고 그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다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다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을 날리게 된다고.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지금 현재 2024년 2월 11일 현재 한국의 금 보유고 양은 세계 OECD 최하입니다. 최하. 그러니까 매년 수십조를 날려먹더라도 이걸 날려먹고 있다는 것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엘리트들 중에서 과연 경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비단한 제가 자주 듣는 얘가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나요? 2022년 4월경 4월 그때 루블아 몰락했죠. 폭락했죠. 러시아 루블 폭락할 때 모두가 우리나라 하던 뭐 해외 언론에서 다 전부 다 이제 러시아는 망한다.
망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도 예외 없이 이제 러시아는 망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중에 저도 포함됩니다만은 망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될 것이고 유럽이 폭망. 그리고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흥행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망하는 상황이 되고 러시아는 매우 매우 성공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매우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2022년 4월입니다. 2022년 4월경에 러시아가 매우 성장할 거라고 얘기한 우리나라의 경제학 박사나 교수나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나 국책기관이 있느냐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단 한 군데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혹시 여러분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어제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어젠가 그젠가 푸틴 거기에 있었어요. 푸틴 인터뷰. 그러니까 그 양반 칼슨 푸틴 인터뷰. 알겠어. 이 부분 보면 터크 칼슨 인터뷰에서 푸틴의 most insane moment에서 이상한 부분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140만 명이 이틀 동안 봤어요 무려. 이렇게 1분짜리 뭐 6분짜리 이런 거 빼지 말고 전체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2시간 분량입니다. 2시간 풀 버전. 그리고 이렇게 1분, 2분씩 잘라놓은 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회수 순으로 둘 다를 보시길 거네요. 둘 다를 보게 되면 어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현재 러시아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세계 군사력 1위 USA News and World Report 공식적이라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순위를 매기는 데서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신용평가기관보다 훨씬 나아요. 세계군사력 1위고 그리고 경제성장률 유럽 1등 1위이고 그리고 경제규모 실질 PPP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경제규모도 유럽 1위 유럽 1위이자 세계 5위가 됐죠. 이자 세계 5위 전쟁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칸 밑이었어요. 러시아가 2022년 4월경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순위가 한 칸 밑이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한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분야만 그러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 중에서 어떤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 보도 언론은 정확히 제로. 조금 전에 푸틴과 터크 칼슨의 인터뷰 전문가 그리고 1분짜리 잘라놓은 것하고 둘 다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이 2시간짜리입니다. 전체 2시간짜리 영상을 보면 정확히 푸틴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분짜리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틀 동안에 140만 명이 나봤어요. 타임즈 라디오라고 하는 언론입니다. 그죠? 제목 자체가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푸틴의 가장 인세인 그러면은 미친 순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죠. 이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언론은 없고 프로파간다. 언론은 사라지고 선정 기간만 남았습니다.만 선정. 이게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CNN이라든가
BBC라든가 AP라든가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모든 언론들은 이미 선정기관이지 언론으로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언론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언론, 해외에서 지명도가 있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모든 언론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2년 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고 있었어요. 10대 1로 지고 있습니다. 10대 1로. 그 러시아 군사 교환비가 10대 1이란 말이에요. 교환비 10대 1이라는 것은 교환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을 한 명 전사시키기 위해서인데 우크라이나 군 10명이 전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망자 비율이 10대 1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속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50만 명, 공식적으로 40만 명 전사하고 그리고 60, 70만 명이 불구가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없으니까 젊은 친구가 다 죽고 없으니까 여자들로만 구성된 전투부대도 만들고 있고 유럽의 피난민 피난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징발 징병이라고 해야 되나 징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요게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처음에 제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전혀 없는 걸 얘기했었고 두 번째 언론도 사라졌고 언론도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있는 것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국내외에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군사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수많은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있죠. 수백 명, 수천 명이잖아요. 수천 명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충돌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 것인지를 정확히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전쟁의 향방을 정확히 예상 못한. 그럼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있느냐? 있죠. 주스 들은 저만 하더라도 이미 여기저기서 주스 들은 것만으로도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쟁이 터지기 전에 2022년 2월 22일 날, 23일 날 실제 전쟁이 이루어졌죠. 실제 전쟁이 23일 날 실제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 전날 22일 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한 9가지 얘기를 했는데 9가지 다 맞췄습니다. 100% 적중했어요. 제 경우에요. 주스들은 제가 얘기한 것도 전쟁 터지기 전에 즉 예상했던 것도 다 맞췄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프론트 라인 볼까요? 현재 전선이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그래 잘 나와 있네. 요렇게 잘려 있죠. 요렇게 그죠? 근데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요렇게 된다고 요 라인 그때에서는 요 부분은 뺐어요. 여기까지는 헤르손까지는 안 올 거라 봤습니다. 요렇게 마리우폴에서 요렇게 잘린다고 요렇게 38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전쟁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돼요. 지금이 빨갛게 보이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될 거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결정난 거예요. 전쟁의 승부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전멸하는 곳은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바크무트라고 돼 있고 아드리브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도 오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매일 1,000명씩 갈려나가고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매일 1,000명씩 전사하고 있어요. 매일.
여기 바흐무트와 아드리브카.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은 여기 이 라인, 요 라인을 따라서 38선이 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 따라서 38선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그거는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해진 사실을 예상한 군사 전문가가 단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키예프에서 1년 전인가요? 2023년 아마 5월이었던 것 같은데, 3년 5월, 제 기억이 맞다면 5월 7일 날 키예프, KYEV. 이걸 KF를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패트리어트 진지가 있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가 있었고, 이걸 킨잘로 타게 했습니다. 킨잘로 패트리어트, 킨잘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킨잘이었는지 뭐였는지, 킨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러시아 미사일이 이 패트리어트, 키예프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타격하여서 이걸 파괴했던 그 시점, 그 시점에 이미 세계 군사력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러시아 1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시점, 그러니까 5월 7일 날 타격하자, 제가 5월 8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 5월 8일 날 세계 군사력 순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킨자리 패트리엇을 타격하는 바로 그 시점에 군사력 순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예상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판단하거나 진단한 군사적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군사 전문가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단한 명도. 제 눈앞 군사 전문가가 아닌 저도 봐도 훤히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평생 동안 군대에서 전투만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별을 달고 별을 세 개를 달고 네 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요건 바뀌었다고 누가 하는, 어떻게 확담하느냐고. 그러고 난 뒤에 거의 뭐어 6, 7개월 뒤에 좀 전에 말했던 US 리포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여기서 보도를 했죠.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에서 군사력 순위를 러시아 1위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5, 6개월 뒤에 이런 진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날 5월 8일 날이 사실을 알수 있었어야 했던 거죠.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 엘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단한 명의 엘리트도 없어요. 언론에도 단한 명의 엘리트가 없고, 경제 분야에도 한 명도 없고, 사법, 법률은 무슨 다르냐? 법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수많은 법대 교수가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이 아니다. 혹은, 러시아의 침략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침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법대 교수나 판사나 등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겁니다.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미 유엔에서 공식화했습니다. 코소보 사태 때. 기억나나요? 코소보. 코소보 비슷한 상황인데, 코소보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코소보입니다. 좀더잘볼수 있는 부분이, 이게 코소보예요. 세르비아 밑에 달려 있는 지역이 코소보고, 그 밑에 알바니아란 말이에요. 코소보는 전통적으로 세르비아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지도 보면 바로 표시나죠. 세르비아 땅에 코소보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코소보에 뭐 사실 CIA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CIA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여기서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투표 결과 코소보는 세르비아에서 떨어져서 알바니아 쪽으로 가겠다.
밑에 알바니아 있잖아요. 알바니아에 붙거나 아니면 아예 독립을 하겠다라고 레퍼렌덤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소보는 독립을 한 겁니다. 세르비아는 용납할 수 없죠. 자기 지역에 세르비아 주장으로는 CIA가 들어와서 CIA가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주민투표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사실상 이게 주민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갈등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다가 알바니아 쪽 손을 들어서 세르비아로부터 떨어내고 그리고 세르비아를 나토군이 들어와서 폭격을 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고 전쟁입니다. 이걸 이제 유고 세르비아에서 인종 청소를 했기 때문에 밀로세비치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나토가 들어갔다. 그거는 뭐 리비아 뭐 가다피 뭐 혹은 이라크 후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어쨌거나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이렇게 어쨌거나 주민 투표를 해서 떨어져 나오기로 했으면은 떨어져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특정 지역이 독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엔의 결정이에요. 그죠?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립 여부 결정을 결정한다. 이게 2003년에 공식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이죠. 여기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돈바스 지역인데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에서 그리고 마리우폴 여기 자포리치안가 하고 어쨌거나 루안스크 지역 루안스크와 그리고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뭐예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겠다고 주민투표 결과 90%의 찬성률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독립이 된 겁니다. 그게 유엔에서 정한 규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엔에서 정한 규정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를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가 무려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어요. 8년간, 지난 8년간.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면 어떻게 자국민을 대상으로 전투기와 무장 헬기로 폭격을 하고 공중에서 기관총을 쏠 수가 있나요? 자기 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여기 있는 사는 사람 국민들은 시민들은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자기 나라 땅이 되나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거죠.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 법조계의 엘리트도 정확히 숫자는 제로입니다. 언론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입법은 그럼 다를 것인가? 입법부는 다르냐? 입법부, 법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법적인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진 정확히 얘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면 한 명도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는 제를 통해서 처음 들어볼 거예요. 결국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가 엘리트로 알고 있는 대학이라든가 혹은 정부라든가 혹은 뭐 언론이라든가 등등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지도층 그룹 우리나라 인구의 0.001% 혹은 0.1%라고 해야 되나요? 0.1%에서 0.001%에 해당되는 엘리트 계층이 사실상 소멸한 그 엘리트 계층 내에 엘리트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엘리트 계층이 사라졌느냐는 거죠. 왜 엘리트가 사라졌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다 쓸데없는 비용의 낭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이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항. 서비스 산업 혹은 3차 산업에서 사회적 지위와 명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돈, 월급이죠.
월급을 받아가면서 월급을 받아가지만은 에 상응하는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를 생산 및 상품에 부과할 수 없는 사람, 상품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가 약 3,000명 정도 되죠. 3,000명 있는데 이 3,000명의 경제학과 교수들이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이바지하는 공헌도, 공헌도의 화폐 가치. 화폐 가치를 돈으로 그 공헌도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이라든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비용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그대로 부과되는 것.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경제학과 교수들이 월급 받아가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양말 가격이나 붕어빵 가격이나 자동차 가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연관성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엘리트가 아닌 겁니다. 그 연관성이 그 돈이 결국 그 돈으로 간다는 걸 눈에 안 보이니까 엘리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엘리트인지 아닌지 엘리트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이 우민이 돼요. 국민의 우민화가 돼요. 중후정치가 되는 거죠. 중후정치 정치제도. 그럼 내가 그러니까 원래 인구의 99.9%는 원래 동수고금 다 우민입니다. 근데 이 우민의 방향을 잡는 것이 0.1%의 엘리트란 말이죠. 엘리트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동서고금 다 똑같아요. 동서고금. 근데 이 0.1%가 사라진다. 이 엘리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입니다. 오늘날 한국 상태. 엘리트가 없이 우민, 99.9%의 우민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우민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 중후정치가 되고, 정치가 되고, 그러니까 언론의 왜곡. 언론의 어떤 왜곡이 어떤 전체 국민의 의식을 지배. 국민의 의식을 지배. 전체 국민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 간단한 예로 보자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후세인의 독재 때문, 혹은 대량 살상 무기 때문, 혹은 쿠웨이트 침공 때문, 혹은 나토와 미국의 세르비아 폭격 및 대량 살상이죠. 대량 살상은 밀로세비치 등의 어떤 인종 청소 때문. 리비아 폭격 및 대량 살상이죠. 살상은 가다피의 독재 때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이 여기 있는 이 말 중에서 하나라도 여기에 동의하는 게 있으면은 자기는 99.9%의 나는 우민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엘리트가 사라진 거. 엘리트가 사라지고 그 엘리트가 받아가는 엘리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엘리트의 정발. 엘리트의 정발 되면 엘리트가 받아가야 될 정당한 목이 있어요. 정당한 이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생산하는 가치 중에서 일정 부분이 엘리트 계층의 소득으로 전환되고 이 엘리트 계층이 뭐냐니까 기업의 경영자와 같습니다. 경영자와 같은 역할을. 기업의 상품, 기업이 만드는 상품, 기업 상품 가격의 일부가 이윤이 되죠. 프라핏입니다. 이걸 이제 프라핏이 되고
피시되고 이것이 경영자의 소득이 되는 거죠. 경영자의 소득. 상품 가격은 이윤과 원가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발생한 소득, 국가의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일부가, 성장의 일부가 엘리트 계층, 계층의 이윤이 되는. 이게 엘리트들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소득. 근데 경영자가 무능하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프라핏만 받아간다.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되잖아요. 그런 기업은 망하죠. 망하는 기업. 그죠?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망해 나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기업들이 망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죠? 마찬가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공헌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높은 지위와 가장 많은 명성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잡지 않으면은 좀 전에 봤던 OECD에서 봤던 OECD의 전망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요거예요. 이렇게 매년 경제 석 달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 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만 남아있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기업으로 치면은 경영자의 무능이고 한국으로 치면은 국가로 치면은 엘리트의 정벌입니다. 엘리트가 왜 정벌했느냐는 거죠. 왜? 왜 엘리트 정벌했느냐 하면은 어떤 사회든 간에 엘리트 계층을 양성하는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 메커니즘이 있어요. 모든 사회, 국가, 공동체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련의 코스가 있어. 코스가 존재합니다. 양성한다 그러나 혹은 선발하는 일련의 코스 혹은 과정이라든가 혹은 제도 혹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 시스템이 깨졌다. 이 시스템이 깨진 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학계만 따집니다. 학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한다. 혹은 연구한다. 그러면은 자본론이 필수입니다. 자본론을 읽지 않고 경제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론은 1권, 2권, 3권이 있어요. 1권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2권과 3권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학자 중에서 3권까지 본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3권까지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물며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서 자본론 3권까지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제로입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려면은 경제학 자본론을 가장 많이 열심히 보는 데가 어디냐? 월스트리트예요. 놀랍게도 월스트리트에서 자본론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영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했을 때도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을 뽑은 1등이 마르크스이고 가장 위대한 책을 1등으로 뽑은 것이 자본론입니다. 자본주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도 마저 자본론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의 그 많은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 이걸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학과 교수를 선발하거나 양성하는 과정이나 제도 시스템 자체가 이미 망가졌다는 거죠. 이게 이것만 그러냐, 경제학 분야만 그러냐면 그게 아닙니다. 언론도 그렇고 군대 또 그렇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에서 진급하는 체계도 그렇고 입법부, 사법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망가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정벌한 거죠. 그러면 왜 그 시스템이 망가졌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 그거는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엘리트의 소멸과 그 원인. 그 원인, 시스템의 붕괴. 엘리트를 선발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첫 번째 한국이 망하는 구조적 이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체제 비용을 얘기했었고 이번에 엘리트의 정발 혹은 소멸 얘기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조업 붕괴와 그 결과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는 이유. 제조업이 붕괴라고 한 말은 그렇고 제조업의 어떤 탈한국이라고 그러다. 탈한국. 탈한국. 한국을 벗어나는 겁니다. 탈한국과 그 결과. 그 예상되는 결과. 예상되는 향방이라고 하나요? 그 향방이라고 합니다. 그 향방.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탈한국. 요걸 가지고 왜 제조업의 탈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발생하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들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임금비가 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임금비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비가 싸다는 것은 상품 가격이 싸다는 거고 상품 가격이 싼 것은 임금비가 싸다는 동어 반복이고 빠져나가는 이유는 임금비가 싸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쨌거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들도 이어서 세 번째로 한국이 망하는 구조적 이유. 근데 망하는 구조적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나 이것도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라서 좀 순화해서 한국 경제가 쇠락하는 경제가 쇠락하는 구조적 이유 조금 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